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중국 관광객들 관련 소비 재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까지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내방 인구는 약 5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친다라면 올해 총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는 약 120만 명, 130만 명 정도가 입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단체 관광까지도 지금 이어진다라면 그 이상의 숫자로 이어지면서 소비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재가 활성화되었었던 과거 2015년도, 16년도에는 연간 약 600만 명이 국내에 입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드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었다가 19년도에는 다시 600만 명 정도로 회복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600만 명 부분까지는 이 수치가 올라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숫자가 온전히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의 약 3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국내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소비재들을 유통하고 있는 일부 유통 채널이라든가 화장품 브랜드, 면세점, 소비재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관광 재개로 중국 소비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색조 브랜드의 강점이 있는 아이패밀리 SC가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롬앤이라는 색조 브랜드를 전문으로 하면서 주 타겟은 2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색조 브랜드 화장품 기업입니다. 현재는 국내와 일본 시장을 성장으로 1분기 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2분기 때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이 122억이었고 전체 37%가 일본 매출이었었고요. 2분기 때도 매출이 약 330억 원으로 일본 채널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3분기 때는 지금 중국인 내방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일본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강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유통 채널인 CJ의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중국인 내방 관광객들이 국내 명동이라든가 관광지에 방문을 해서 그런 유통 채널에 방문하였을 때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색조 전문 업체 아이패밀리 SC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